나야. 지금 먹고 있어. 아니, 없어. 계속해. 그래? 잘 됐네. 그래? 효린이야? 근데 그럴 필요 없어. 친구랑 통화하는데 뭐 괜히. 무슨 소리야? 전화하면서 내 눈치 보는 것 같아서. 눈치? 설마 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난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내가 받고 싶은 전화는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다 받아. 그리고 네 얼굴 쳐다본 건 네 뺨에 붙은 그 밥풀떼기 때문이야. 어? 그리고 너 좀 심했던 건 아니야? 네가 아무리 창덕궁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나랑 결혼한 거래도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내가 뭐가 되냐? 꼭 물물교회한테서 온 물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았었어.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냐? 무슨 소리야? 먼저도 말한 적 있지만 실은 너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잖아. 어마마마한테 당돌하게도 너네 집 좀 구제해달라 그랬다며? 그건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닌가? 아, 오해는 하지 마라. 우연히 어른들 대화하시는 거 엿듣게 된 것뿐이니까. 멍청한 푼수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 계산해도 밝은 애구나 하고 생각했어. 내 수사에서 올린 서류 받았다며. 네 몫으로 간돈 보니까 어때? 말 진짜 못되게 한다. 왜, 삐졌냐? 그러지 말고 디저트나 먹어. 진짜로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. 왜? 속내를 들켜서 그런 거야? 할 수만 있다면 네 입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지금. 그래, 솔직히 돈 때문에 싫은 너랑 결혼했다. 됐냐? 그래, 뭐 장보 보니까 잘했다 싶더라. 기왕에 돈 밝힌 애로 찍힌 거 네 말대로 그 돈 다 빼돌려서 가난한 우리 집 구제해주면 되겠네. 너 청춘의 덫에 나오는 이동원 알지? 걔가 앞으로 내 삶의 모델이야. 알아?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잘 물어서 졸지에 신분상승하고 돈까지 빼돌려 결혼은 나쁜 기집애니까 너 앞으로 조심해. 이 울트라키즈 왕개수야. 이제 바로 서현당으로. 금방 올게요. 조연아, 오늘 일정을 말씀드려도 될런지요? 성춘의 덫이 뭔지 아세요? 예? 아니, 몇 년 전에 한 그 텔레비전 드라마인데 아니, 갑자기 그건 왜? 어차피 이혼할 거? 나도 막 나간다 이놈아. 열받아.
그랬구나. 율군이 의성군이었구나. 황실 법도엔 태자를 제외한 왕자는 궐 밖에 살게 돼 있어. 그래서 궁에서 살 순 없고 하루에 한 번 문안 여쭈러 들어오는 거야. 아 맞다. 지난번에 고마웠어. 응? 친양래 교육 때 초콜릿이랑 사탕 줬던 거. 초콜릿? 사탕? 쑥스러워 하긴. 애들이 뭐라고 하진 않아? 갑자기 황태자빈이 뭐니 애들이 욕할까봐 신경쓰여. 여자 셋이 모이면 뒤통수 빵꾸 나거든. 그냥 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는 둥, 그 얼굴 어떻게 황태자를 꼬셨냐는 둥, 그저 그런 얘기들이지. 순진하긴. 그 말을 믿냐? 아 뭐야. 귀여워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역시 신이 타입은 아니구나 너. 누구지? 최상궁 언니인가? 여보세요? 어디 있어 지금? 신이? 왜 멈춰갖고 도망갔을까봐 확인 전화했냐? 벌써부터 부부싸움이야? 재밌게 사는구나 니들. 재미는 무슨.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가봐도 돼. 빨리 가봐. 기다리면 더 성질 낼 거야.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동원이야? 그 자식 그거 무지하게 나쁜 놈이던데. 왜? 나랑 똑같잖아.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그렇고. 그만해라 이제. 나도 그 드라마 보면서 느낀 바가 있으니까. 신은아 말이야. 저녁 식사에 초대할까 하는데 어때? 친구들도 몇 명 부르고. 응? 장난하는 거야 지금? 야! 저리 가! 야!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가! 야 장난이야 장난. 집에 가고 싶지? 가게 해줄까? 아니면 부모님을 이리 모셔올까? 알았어. 너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. 아씨, 뭐라고? 안 그래도 미칠 지경에 내한테 돈 때문에 결혼했느냐고 속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 집에 가는 걸로 사람을 놀려? 이 나쁜 너 진짜. 여기까지. 네가 기어올 수 있는 높이는 딱 여기까지야. 참 너 내일 있을 시험 준비는 했냐?